숫자가 큰 의미를 띠는 건 아니고 그냥 1보다 작다. 이런 힌트인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AN이니까 AN부터 적어봅시다. AN 그 다음에 한번더 적으면 이렇게 가다가 저기 밑에 A2까지 한번 적어봅시다. A2는 2018에 A1은 뭔지는 안 나타나 있고 양수인가 봐. 그러면 이거 변변히 곱한 다음에 약분하면 곱 변변히 곱하고 약분하면 이런 형태로 얘는 없어지죠. A1은 뭔지 모르겠고 그럼 AN은 얘가 n-1 곱하기 a1이다. 이런 형태겠죠. 그럼 여기서 n이 무한대 가게 되면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무한히 곱하게 되면 0으로 갈 것이다. 그 다음에 수열 a n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의 극한이 0이 된다 그러면 a n의 극한은 0에서 0 사이에 찡기게 되니까 리미트 a n은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0이 될 것이다. 여기까지는 이해되죠? AN이 0으로 간대요. 여기서 최고차항이 N 제곱이지. AN 너0 가고 나서 최고차항 개수만 보겠어. 4 이렇게 답 찾아도 되고 N 제곱으로 나누어 보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N 제곱에 AN이 되고 그 다음 2에 N 제곱에 AN이 되고 1 자, 이 부분은 무한대의 0이니까 0으로 되고, 얘도 0으로 되고, 무한대분의 수령값 3이니까 얘도 0이 되고. 이렇게 볼수 있겠죠가 아니라, 맞죠? 맞네. 그래서 1분의 4가 남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4가 되겠죠.